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 김일봉 내과 의원 초음파 정리나 또는 각종 학회의 강의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9월 2일 일요일 평촌 성심병원에서 개최된 제5차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초음파 강의 김현수 선생님 강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김현수 선생님의 강의를 슬라이드를 제가 받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담낭결석이죠. 담낭결석을 했습니다. 담낭결석은 고액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뒤쪽에 후방음향 포스테리얼 어코스틱 섀도우가 보이는 점이 중요한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담낭에서는 결석은 체위의 변화에서 이동한다는 것이 중요한 진단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65세 남자입니다. 화면을 좀 다시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걸 깜빡 잊었네요. 그러면 앞 슬라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담낭결석의 진단의 포인트는 이 고액호. 담낭은 초음파 빔이 부딪히면서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액호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빔이 이 결석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흡수가 돼서 뒤쪽에는 후방음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포스테리어 어코스틱 섀도우를 만들게 되죠. 이것이 그리고 담낭은 결석은 체위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것이 중요한 진단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보겠습니다. 65세 여성에서 에피가스트리 페인하고 디스펩시아 소화불량이 1개월 전에 있고 그리고 에피가스트리 페인이 하루 전에부터 시작했습니다. 내시경에서 크로닉 슈퍼피셜 게스트라이티스 1년 전에 있고 피지컬 이지메이션에서 라이트 어퍼카드라 텐더니스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GB가 좀 디스텐션 돼 있죠. 디스텐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일 슬라치가 있고 여기 GB 넥 부분에 이렇게 섀도우를 동반하는 결석이 이렇게 보입니다. 고액호인데 여기에도 고액호 결석이 보이죠. 고액호. 그래서 GB 4개의 결석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GB 4개나 인펀디블룸에 있는 결석이 임팩트 되면 콜레시타이티스를 일으킵니다. 다음 정리는 46세 여성에서 퍼티그와 디스펩시아로 했습니다. 이 환자는 라이트 버그 텐더니스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담낭이죠. 담낭 안에 이렇게 멀티플한 결석들이 보입니다. 멀티플 결석이고 후방은 포스테리어 섀도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담낭에 여기에서는 보면 멀티플 결석이 있고 뒤쪽에 섀도우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결석들이 멀티플하게 있는 그런 결석입니다. 담낭 결석이 이제 포지션 체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슈파인에서 이렇게 있던 것이 세미 시팅 포지션할게 푼두스 바디 부분이 있었던 결석이 세미 세팅에서 넥으로 움직이죠.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 하고 라이트 라테랄 데쿠비스 하니까 결석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체위 이동을 해서 결석의 이동상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 소견이었습니다. GB 결석에 이제 GB 결석에 이제 결석의 후방음영 이렇게 보이는 결석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결석에서 진단에 중요한 것은 이 결석의 하모닉 이미지죠. 이거는 결석이 아니고 장안 게스죠. 결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데 하모니 이미지를 사용하면 결석이 좀 더 관찰이 좀 더 용이합니다. 하모니 이미지. 그 다음에 포지션 체인지에 따라서 결석의
이동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께서하고의 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께서는 담낭의 인접한 부분에 바울께서가 있으면 바울께서는 섀도우하고 GBS 스톤하고 감별을 해야 되고, 요게 담낭 결석, 요쪽에는 바울께서죠. 바울께서의 감별. 바울께서는 GBS 스톤하고 달라가지고 섀도우가 더티 섀도우를 보이죠. 담낭 결석은 클리어 섀도우, 더티 섀도우고, 그 다음에 이 리얼타임으로 관찰하면 장학께서는 뒤쪽 행태하고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GB 폴립하고 결석의 감별점입니다. GB 스톤은 이렇게 클리어한 섀도우를 도만을 보였고, 담낭 폴립은 이렇게 약간 담낭계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폴립하고 담낭배 사이는 아주 가는 스토크로 연결되는데, 스토크는 잘 워낙 가늘기 때문에 초파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셀 섀도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담낭 결선은 체의 변화에서 이 결석의 이동상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는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입니다. 급성 담낭입니다. 요 노말 정상 담낭이죠. 포탈 베인입니다. 여기 포탈 베인 이스트라파티 바일닥트 GB입니다. 어큐토 콜레시타이티스는 GB가 이렇게 스웰링되고 GB 안에 바일 슬러지 스톤도 보이고, 그 다음에 벽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벽의 중간에 저에코 부분도 이렇게 관찰되는데,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보면 GB 원리 트리플 레이어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GB가 염증에서 머슬청 주위에 플루이드가 많이 채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하루 전 52시간 남성에서 하루 전부터 에피가스리 페인이 있고, 피지컬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피지컬 애니메이션 패스트 히스토리 특별한 거 없고, 피지컬 라이트 업커드는 텐더니스가 있습니다. 자, GB 보시면 GB가 디스텐션 되고 바일 슬러지가 있습니다. GB의 단축상 빵빵한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라상에서 GB 월의 중간에 헬류가 보이고, GB 내 부분에 스토니를 관찰됩니다. GB 내걸 관찰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2일 전부터 인터미트한테 라이트 버카드란트 페인이 생겼고, 3년 전에 사일런트 스톤이 있었으나 별다른 정체가 없었습니다. 환자는 네온시에 머피 사인이 있고 피버가 있습니다. 담낭이 굉장히 스웰링 되었고, 여기에 스톤이 의심이 되죠. 그리고 CT 찍어보니까 그 스피노에 명확하게 보이고 GB가 디스텐션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콜레시스텍토미하고 어큐토 슈프레티브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진단이 됐고, 담낭의 결석이 관찰되었습니다. 어큐토 콜레시스타이티스의 진단의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CB스톤이 있는 경우도 많지요. 스톤이 없는 에이칼큘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B 월에 에데마가 생길 수 있는데,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가 되풀이 된 경우에는 GB 월 에데마가 동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B의 디스텐션이 중요합니다. 보통 단축상이 중요하죠. 빵빵한 느낌이 됩니다. 그러나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가 되풀이 된 사람에게는 GB에 막혀더라도 GB 디스텐션이 그렇게 점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주위에 프리드 컬렉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얼트라 사인드 머피 사인, 요 담낭 부분에 탐촉자로 엇박할 때 탐촉을 호소하는 것이 얼트라 사인드 머피 사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담낭자 소견주의 앞에 4개의 손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교토 콜레시타이티스에는 US 울트라사운드 머피 사인이 동반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아데노마이마토시스입니다.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담낭벽 안에 이런 로켓탄스키 A샤프 사이너스가 많이 보이는 겁니다. 로켓탄스키 A샤프 사이너스, 이것도 로켓탄스키 A샤프 사이너스가 보이는 겁니다. 정상 담낭과 달리 담낭 내강에 압이 올라가면 요 에피스테리움 쪽으로 이 머슬 쪽으로 밀려 들어가 가지고 담낭 내 두꺼워진 담낭벽 안에 로켓탄스키 A샤프 사이너스 보이고 그리고 주위의 머슬도 하이퍼트로피 되는 현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두꺼워진 제너라이즈 아데노마이마토시스, 그 다음에 푼두스와 두꺼워지는 포칼 타입, 주로 포칼 타입은 푼두스에 많습니다. 바디에 이렇게 세그멘트로 두꺼워지는 세그멘탈 아데노마이마토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을 보면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요 저에코가 보이죠. 저에코 안에 고에코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에코 안에 고에코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라든지 결석이 있는 게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너라이 타입이고 이쪽은 이렇게 세그멘탈 타입이죠. 세그멘탈. 이쪽은 포칼 타입입니다. 포칼 타입이 있습니다. 48세 남자입니다. 한 달 전부터 에피가스트릭 페인하고 디스펩시아 있고 패스트 히스토리는 특별한 거 없고 피지컬 이메이션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담낭벽 이렇게 두꺼워진 소견이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담낭벽에 이 두꺼워진 현상이 이제 제너라이즈 타입이 있습니다. 제너라이즈 타입은 디퓨즈하게 두꺼워졌고 요 안에 로켓탄스키 A샤프 사이너스 보이고 GBE가 이렇게 루멘이 디스텐션 됐습니다. 언더라인의 리버는 정상입니다. 다음 증상은 한 달 전부터 온 디스펩시아로 왔습니다. 피지컬에서 특별한 거 없고 가그레상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담낭에 보시면 비우든 담낭벽에 이렇게 코메텔 에코가 많이 보입니다. 칸 코메텔 있고 칼라도플라 이쪽에 헬류 신호가 보이죠. 코메텔 에코 담낭벽이 두꺼워졌고 담낭벽에 코메텔 에코가 보인다는 것은 여기에 로켓탄스키 A샤프 사이너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이 아데노 마이오마토시스입니다. 다음에 보는 중에는 포칼 푼두스 부분에 포칼 아데노 마이오마토시스입니다. 푼두스 부분 여기 요거 요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소형은 집이 푼두스에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데노 마이오마토시스의 진단의 포인트는 집이 월이 두꺼워지고 또 로켓탄스키 A샤프 사이너스가 비우된 담낭벽 월 안에 작은 제코 부분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라든지 뭐 스톤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코메텔 에코를 사인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트라뮤럴 스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데노마이마토시스의 소견입니다. 다음에는 GB 캔사입니다. GB는 무스큘라이스 무코사가 없고 서무코사가 없기 때문에 GB에 엡셀륨이 생긴 종양은 쉽게 GB벽을 뚫고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GB에는 아주 마스큘라리티가 많기 때문에 캔사들이 잘 스프레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트라루미날 폴리포이드 메스 있고 그게 루멘 안에 폴리포이드 메스 있고 포카로 디퓨저 GB월 시크링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GB 캔사가 GB 루멘을 가득 채는 메스 어큐파잉 또는 리프레이싱 루멘 타입인데 가장 많은 게 이제 GB 내강을 꽉 채운 거고 그 다음에 국소적이거나 디퓨저한 GB월 시크닝인데 이렇게 이제 GB월 시크닝이 생긴 GB 캔사는
크로닉 콜레시타이스, 집이 아데노마 헤마토시스하고 감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큰 종교인데 어리 집이 편사입니다. 9mm 크기의 이렇게 폴리파된 메스가 담낭에 있고 담낭내근에 바일 슬러지하고 결석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막 이렇게 담낭벽에 최외층이 보였고 장막 하층이 보존되고 있으니까 어리 캔살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 메스인데 바깥으로 치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정례는 73세 여자분입니다. 2개월 전에 에피가스를 페인을 주스로 왔고 가글의 역사는 특별한 것 같고 피지컬 리미션도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기에 소견 중에서 헤모글로빈이 12.2가 있고 여기에 또 뭐 크로라이드가 104로 조금 높아 있고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1.8cm 폴리포이드 메스가 보였고 여기 메스 있죠. 메스 인핸스먼트가 되죠. 그리고 이 환자는 수술해서 아데노 칼시마마 웰디프렌시에이티드 그리고 난 인베이시브 타입이죠. 주위를 인베이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림프노드 있었습니다만은 두 개 다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시아입니다. 포칼리 프로미너트 파피럴 그로잉이고 노 에비던스 오브 라미나 프로포리아 무스큘럴 인베이전이 없고 리섹션 마진도 추모 프리 빌리어리 인트라입스텔러 네오플라스의 그레이드 3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전례는 63세 남자 3주일 전부터 제너라이즈 위크니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히스토리는 패스트 히스토리는 리버 시로시스가 있고 차일드 클래시케이션이 A가 되고 피지컬 리미에서 특별한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GB월에 이렇게 분달에 아데노마이마토시스가 의심되는데 GB 내에 2.5cm 크기의 속티슈가 또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B 메선지 GB 슬라지인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시 검사해서 GB 캔사로 진단이 된 점입니다. CT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GB 그리고 이쪽으로 레프트 쪽으로 인베이전 라이트 쪽으로 인베이전 되어 있는 것입니다. GB 캔사에서 이렇게 GB의 메디얼 월 시크닝이고 인핸스먼트 돼서 크로닉 GB 캔사고 CLD 스플레노메갈리 바릭스로 그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라파로섭틱 콜레시텍텀 하니까 GB 캔사 중에 좀 드문 아데노스케모스 칼시노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GB 캔사의 진단의 포인트는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또 점낭이 불균을 하고 담낭벽 비후 부분에 저해곡상으로 보이고 간과 담낭 변연에 불확실한 경계가 보이고 담낭 확장이나 협착이나 확장 소견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12D 캔사입니다. 12D는 6mm 이하가 전문상이죠. 그래서 7-11 룰이 흔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간의 단가는 6mm까지 정상이고 7mm 이상 되면 딜라테이션 되는 겁니다. 11mm 이상이 되면 옵스트럭티브 폐쇄성 황달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쉐브림 할 때는 고려사항은 이 시나일이거나 포스트 콜레스텍토미에서는 이 옵스트럭션이 없더라도 이 폐쇄성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다이메터가 6에서 11mm까지 개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12D 관찰이 어려울 경우에는 슈파인에서 어려울 때는 레프트라테랄 데쿠피스로 최이 변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레프트라테랄 데쿠피스 하면 좋은 점은 CBD가 스트레이트하게 펴지는 점도 좋지만
위내께서가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요 CBD 부분에 관찰이 용이해집니다. 이게 만천 가리던 것이 일부만 가리니까 훨씬 더 CBD를 트레이싱하기 좋습니다. 노멀 CBD죠. 여기 포탈베인 CBD가 이렇게 있습니다. CBD 판크레아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CBD 캔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요 CBD 캔사에 CBD가 막혀버리면 CBD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그래서 인접하는 포탈베인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어서 이 쇼건사인 일연발총이라고 합니다. 일연발총입니다. 디살 CBD 내에 간과 비슷한 이런 에코상을 보이고 CBD의 디지털 파트는 U자행, 이렇게 U자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와이서 이렇게 환자를 랩트라테랄 데코피스로 해버리니까 요 CBD 캔서 훨씬 더 자세히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캔서고 네. CBD 캔서. 네. CBD 캔서죠. 캔서죠. 그래서 이 세임은 이것도 이제 CBD 캔서죠. 88세 여자 남자분이고 2주일 전부터 에피가스리페인 디스펩시아를 했고 현재 피지컬 이점에서 존디스를 했고 가그레사인 특이한 게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 심하부 종단상에서 좌측 간접이 인트라헤파틱 바일닥터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여기도 바일닥터레이션 CBD 디스테이션 있고 이렇게 CBD가 굉장히 딜라테이션인데 장갑게스에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CBD 캔서가 꽉 찼습니다. 예, 꽉 차. CBD 캔서죠. 디지털 CBD 캔서. CBD 캔서의 체크 포인트는 이제 담낭벽이 부분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성 인플레메이션에 의한 담낭벽의 뷰하고도 감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옵스트럭션에서만 종계의 상부의 단갈이 합장이 되고 또 종계하고 단강결석하고 감별을 해야 되는데 결석은 섀도를 동반한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담도가 확장될 때는 반드시 CT를 찍어가지고 범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만든 슬라이드 하니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전에는 용초사 제26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9월 4일 제26기 4차 워크샵이 문규 선생님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27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27기는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역 뷰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8명 정원인데 5명이 등록하셔서 3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신 분은 제가 만든 스캔법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 안 하시더라도 스캔법 DVD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멜.net로 연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DVD 한번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 콘서트 스킵들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AP단위가 굉장히 긴죠.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인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인피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인피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인피리얼은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인피리얼은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빈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빈의 호라이젠탈, 여기 라이트 포탈 빈,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빈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캔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빈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빈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빈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어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어 슈피리어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입니다. 프로브를 하면 그 인피리얼이 되죠. 오븐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어의 포탈베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오븐이 됩니다. 그러면 오븐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야, 5번을 길게 트레이싱 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야 돼요. 이렇게 임페리얼 쪽을 세우게 돼요.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 뒤에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립니다. 자, 여기 안테리어 5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키드니가 밑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프로브를 세워버리니까 안테리엄펠이 길게 쭉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잘 보인다거나 GB가 잘 보인다는 것은 초음파의 탐척자를 세웠는 거죠. 세웠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엄펠을 끝까지 트레이싱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테리어 인피리어 기시부에서 프로브를 세우니까 안테리어 인피리어 끝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아, 대구 동영상 강좌는 전국의 많은 병의원에서 지금 구입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f 한메일.net으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병호 박사의 글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병호 박사의 글은 이렇게 찾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병호 경영연구소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칼럼에 들어가시면 공병호 박사의 이 주옥 같은 글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상, 세상의 비극하는 데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비극은 인간에 대한 오판에서 일어납니다. 예. 예. 정책의 실수도 그렇고 이상적인 체제나 경제의 모습에 대한 실수도 그렇고 사업적인 오판이나 국가의 오판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비극적인 일의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실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인간에 대한 오판으로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사례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 가령 사위꾼한테 속는 거죠. 그 가장으로 인해 가족들의 고난의 행군이 오랫동안 해온 일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늘 계속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일입니다. 특히 학식을 쌓은 전문가들이 인간을 오판하는 실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인들은 대체로 인간을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 속에서 마키아벨리 류의 글을 많이 읽더라도 직접 체험해보는 인간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자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종서 전 통일부 장관의 주장을 읽으면서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우선 떠오릅니다. 지식인과 달리 생각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투 노력하는 인간의 본성을 대하는 분들의 인간과는 지극히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없더라도 체험을 가진 사람은 인간을 절대로 낭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생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지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믿고 싶고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시중의 우려를 반영하듯이 한 말씀을 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한 뒤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깨잡고 파투를 선언하면 된다. 지식인들이 낭만적 인간관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소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글입니다. 사람은 늘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주 낭만이 치명적인 일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 종전선언, 그 다음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뒤따를 겁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는 너무나 위험한 정책입니다. 누군가를 보려면 원래 인간이 어떻게 생긴지를 생각해보고 누군가를 또 보려면 거의 70년 세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네.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위한 수단일 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국가대전략 원래 강좌 강연 내용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한 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깨잡고 파투 선언하면 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3일 동아일보 부설 하정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가 서울 중구 충무로 중구 프레스 한국 프레스 센터에 개최된 제14회 원래 강좌에서 종전선언 체계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질 우려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자 북한의 비핵화를 촉하게 한 수단이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한 이 전 장관은 이날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간의 문제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북측의 다양한 합성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증거들이 있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규정 문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내 대결을 정책할 수 있는 구조적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는 만큼 관련 주체들이 노력하면 결실을 볼 확률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들어 눈에 띄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자발적인 결단과 과거와 달리 판을 먼저 깨지 않으려는 경향에 주목했다. 이 전 장관의 분석은 김정은의 전략 변화 배경의 핵심은 체제 보호장을 넘어서는 경제체제 해제였다. 이 때문에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을 거라고 내다봤다.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북미 간, 미국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는 핵신고 사찰이 서로 교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제재 해제는 종전선언과 핵신고
가 귀환한 다음 민생부부터 단계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한반도 구성과 국제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취지를 알려 심리적인 안도감을 갖게 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관계 이론에서 통용되는 평화협정의 전 단계와는 맥락이 다르다는 이야기였다. 아, 정말 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상대에 대한 호의만 기대하는 내용이군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